1981년 2월 황궁호 보건공사를 하던 도중 발견된 황궁호 상냥문에는 당시 고종 황제가 국가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제께 구하는 글귀가 발견됐다. 상제께 정성을 다하여 상냥하오니 상냥 후에 국운이 장구하고 만민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종 황제가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들의 안락과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며 상제께 황구단에서 천제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종 황제는 2년 2개월 동안 미뤄왔던 명성황후의 국장을 성대하게 거행한다. 명성황후의 홍릉은 1919년 고종 황제와 합장하기 위해 이곳 남양주로 천장했다. 황현은 대한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매천야록에서 고종이 황제가 된 후에 민왕후를 황후의 예로 장례하기 위해 장례식도 지연시켰다고 기록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어 하늘의 천재를 지냈던 환구다. 그러나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채 황궁우만 남아 지금의 모습은 쓸쓸하기까지 하다. 환구단은 이처럼 황궁우와 돌부 그리고 담장 일부와 기록사진 몇 장만 남아있어 대한제국 시기 환구단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궁금증을 더해간다. 제작진은 황구단의 본래 모습을 서울역사연구의 제공자료와 독립신문을 바탕으로 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키로 했다. 복원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일단 사진과 주로 이제 독립신문 옛날에 고증을 좀 많이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황구단 건립에 관한 독립신문 자료와 황구단 중수비 명세서가 남아있어 이를 바탕으로 각층 성물의 크기와 규모를 파악하여 복원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도량형이었던 영조척에 기준하여 황구단의 형태를 복원하며 1층의 지름은 33.68m, 2층의 지름은 22.56m, 3층의 지름은 11.38m로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황구단은 약 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로 최초에 만들어진 환구단 영역, 이후에 만들어진 황궁우 영역, 제실 영역, 행각 영역으로 크게 구분됐다. 황구단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황금색의 지붕. 그 대한제국기 황구제의 비밀을 아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그 지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내에서 지붕을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 황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그 임시적입니다만은 전 집의 공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붕을 세웠다고 저는 보아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에서 자연신으로서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부모의 천지를 모시는 그 전이라고 하는 가옥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남별궁터에 조성된 황구단은 황궁우와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서쪽에는 제실, 동쪽에는 행각이 있다. 황구단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담장 남쪽에는 황살문이 있고 동서쪽으로 제실과 행각으로 향하는 문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아치형의 산문이 자리 잡고 있다. 황구단의 맨 위층엔 황천상제와 황지기의 신의를 모셨다. 그렇다면 고종 황제가 천제를 올린 황천상제는 어떤 존재일까? 상제에서 상은 가장 높은 더 이상이 없는 지고무상의 그런 어떤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상제는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나아가서는 자연 세계를 두루 다스리는 지존 무상의 어떤 하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상제가 인간이나 만물을 낳고 그냥 저 하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제는 항상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만사에 관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 존재로서 상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통치자요 주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 조선시대에는 황천상제라는 호칭보다 호천상제라는 호칭이 더 많다. 호천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광활한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인 하늘, 지극히 높고 공허한 가위 없는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 자연적인 그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황천이라고 할 때 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대하다는 뜻이 좀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경전상에서 그 다음에 또 용례상에서 볼 때 보면은 실제 보면 그 국왕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 나라와 백성을 도우고 보호해주는 하늘, 그 다음에 또 잘못됐을 때 그 재앙을 내리는 하늘로서 호천보다는 인격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그 명칭으로 황천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대한제국이 건국되고 2년 후인 1899년 황천상제께 천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황구단 옆에 황궁우가 들어선다. 그 황궁우라고 하는 부분은 기능으로 이야기하면 그 공간은 신의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별히 그 황천상제, 그다음에 황직이, 그다음에 그 태조의 신의를 보관하는 장소, 그 신의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완공된 황구단에서 천재를 올린 고종은 황제가 됨으로써 나라를 일신하고 새로운 통합과 도약의 전기로 삼고자 했다.